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박은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 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첫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각종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1명, 유관기관 전문가, 청년 등총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2018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27일에 위촉식과 첫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 청년 위원들을 위촉하고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청년들의 서산 정착을 위한 서산만의 일자리 브랜드, 경주 여건 조성, 일자리 질 개선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청년 일자리 창출위원회, 뭐 앞으로 좀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개선 사항이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 전문가들에게는 서산시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조언을,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박은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